그렇게 먹는 게 아니야. 야, 라면 4개 그냥 끝나네. 와. 어, 미소가 어딨지? 어? 내가 무슨 맛인지 궁금하지? 내가 지금 너한테 가볼게. 나는 팔도 비빔면이야. 안녕, 반가워. 나는 차갑게도 뜨겁게도 먹을 수 있지. 그럼 한번 먹어보러 갈까? 차가운 건 5분 30초. 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바로 팔도 비빔면 2인데요. 너무 신기한 게 비빔면이 그동안 차갑게만 먹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뜨겁게도 먹을 수 있고 차갑게도 먹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제품이라고 합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궁금하니까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재야. 좋아. 일단 먹기 전에 왼쪽은 핫 비빔면, 우측은 쿨 비빔면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핫 비빔면에 어울릴 만한 약간 소고기를 큐브형으로 구워봤고요. 우측에는 이제 쿨 비빔면에 어울릴 만한 연어알, 전복, 멍게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비비는데 후추향이 엄청 나. 오, 일단 기본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제가 어디 가니? 자, 올리고 또 좀 있어봐. 아우 예이. 얘야, 확실히 후추향이 강해. 먹어볼게요. 엄청 맛있어. 후추향이 실제로도 강하고 약간 매운맛이 혀끝에서 매운맛이 아니라 칼칼한 한국적인 느낌, 한국적인 후추의 매운맛, 그런 느낌이 나요. 보통 비빔면은 빨갛게만 먹었었는데 이번엔 어떤 느낌일지. 자, 쿨 비빔면. 와, 같은 라면인데 매력이 이렇게 다르냐? 차갑게 먹으니까 그 약간의 달달한 맛이 또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 근데 두 개 다 약간 칼칼한 맛이 있어. 신기한데? 이렇게 냉 비빔면 위에다가 전복이랑 멍게랑 살짝 이렇게 올려가지고 최고의 조합이었다. 와, 이렇게 토핑이랑 먹으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 이렇게 연어알이랑 전복이랑 한꺼번에. 이번엔 비빔면이랑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 이건 또 어떤 느낌일까?
확실히 면이 뜨거우니까 고기랑 훨씬 잘 어울린다. 와, 기가 막힌데? 이번엔 살짝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말아서 큐브를 딱 꽂아가지고. 이번에 팔도비빔면 2는 간장 베이스 느낌이 많이 나요. 냄새 좋아. 자, 냉에다가 열무 한번 올려가지고. 확실히 또 시원한 비빔면에는 열무가 더 잘 어울리니까. 말해 뭐해. 와, 이 귀한 앞접시를 제가 안 쓸 뻔했어요. 오, 토핑도, 연어알도. 너무 맛있다. 대박이다 진짜. 야, 라면 4개 그냥 끝나네. 와, 자, 일단 고기 미쳤다. 와, 이게 후추 때문인가 보다. 확실히 칼칼한 맛이 느껴지기 때문에 느끼하지가 않아가지고 아무래도 김치를 많이 안 먹게 됐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팔도 비빔면 2를 먹어봤는데요. 역시 팔도가 팔도했다잉!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한 가지 제품으로 뜨겁게 먹을 수도 있고 차갑게도 먹을 수 있어서 사계절 1년 내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맛을 신상으로 계속 출시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40년간 대한민국 비빔면계의 최강 자리를 지키고 있는 팔도에서 팔도 비빔면 2 출시를 맞이해서 엄청난 이벤트를 열어주신다고 하네요. 요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앞으로 팔도 비빔면에서 어떠한 맛이 새로 나올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 왜 이렇게 맛있니?